비전 소통 특강 해주실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제목으로 Love Myself 50년을 위한 스카이트 신문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서는 이와 같고요. 카이스트는 지난 50년 동안 국민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는데 그중에 단점을 하나 보면 우리는 좀 따라하기가 단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하기라는 것은 지난 50년 동안의 성공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이게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지구와 국가와 인류를 위한 그런 독특한 칼라를 가지는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카이스트하고 경쟁하는 대학들은 전 세계에 많은데 그 대학들은 다 카이스트보다 100년, 200년 그렇게 오래된 대학들이고 또 규모가 커요.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안 되고 아주 독특한 분야 선택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빛깔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제 세계 1등이다. 우리는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시시한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을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걸 비교하는 대상이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남하고 다른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국내에서 남하고 다르게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큐카이스트 신문화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다섯 개의 세부 전략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은 질문한 인재를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너무 잠재력이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꿈이 작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능력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꿈이 작은 사람은요, 저렇게 조금 그 그림에 보듯이 조금 어려움에 빠지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저기를 해요. 그게 빠지 말이에요. 근데 꿈이 큰 사람은 그런 거 다 대범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꿈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능력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서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는 바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학생들에게 저는 꿈을 찾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 나 하나뿐, 오직 하나뿐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한다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능력을 타고났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 쓸모없이 그냥 학점이나 따고 그러고 지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가하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조금 전에 Love Myself에서 나오던 그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둥, 둥, 둥. 바로 이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Love Myself를 제가 택한 겁니다. 이 남을 돕고 국가를 위하는 이 일 중에 가장 큰 게 또 뭐냐면 남한테 이로움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만 위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는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해.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 그런 Love Myself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은 너무 공부에만 많이 매달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들께 이제 공부 좀 그만합시다. 이게 10% 전공 공부 좀 줄이고 그 10% 나머지 시간으로 수업도 좀 토론 학습 주도로 하고 인류와 국가의 소명의식 갖는 일하고 시험 문제도 답이 없는 거 좀 하고 또 시험 문제 할 때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걸 보여줘야지 우리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나를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꿈을 찾으면은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뭘 가르칠 필요 없어요. 꿈을 찾으면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자.
그러려면 이제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중심 대학이지만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인문학도 봐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원할지를 알아야지 지금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도 강조하고 미술관도 지어가지고 과학과 예술 사이에 융합을 찾아나가고요. 아, 또 책을 읽는 것은 또 세상을 배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수업 시간에 전공에 상관없이 책 한 권을 교수님들이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하나는 꼭 그 권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읽자고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너무 길어요. 16주나 돼요. 근데 한 주 빼가지고 그 책 읽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학기말 다 왔는데 그거 시험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한 학기 이제 학기 초에 얘기했던 그 책 읽고 그 토론하고 그러면은 세상도 배우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넓은 세상에 가서 내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도 알게 되고 나의 소명 의식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려면 어떻게 된다. 그럼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이런 걸 길을 찾는 거죠. 이걸 찾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패라는 건 그 다음 성공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예? 성공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실패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다음 도전하는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실패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성적을 중심으로 우등상을 주는데 저는 우등상 주는 거 너무 좀 싫어해요. 그래서 질문 잘하는 학생, 도전하는 학생, 독서하는 학생, 봉사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우등상하고 똑같이 상을 주므로 해서 친구들하고 똑같은 줄서기 경쟁하지 말고 다양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게 많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성적 중심, 성적 지상주의 저는 타파하고 싶어요. 성적 그 별거 아니에요. 학점 3.5만이나 3.6만이나 사회 나오면 똑같고 아무도 그 바라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시험 볼 때만 그 필요한 거지. 예. 그 대신 세상을 배우고 꿈을 찾으면 자기가 스스로 막대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가슴이 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 그리고 연구회를 가면은 연구 쪽으로 가면은 이제 연구는 이제 카이스트는 이제 남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새로운 걸 준비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는 세계 최초인 것만 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미국에서 누가 하고 있으면 아 나도 그거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누가 하고 있다 그럼 집어던지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 우리 학생 개인 입장에서도 친구들이 뭐 하면은 아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그 성적에 매달려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 난 저런 거 안 해. 나는 그보다 더 훨씬 도전적인 일하고 새로운 일을 할 거야. 나는 봉사활동을 잘해가지고 더 리더십을 키워서 더 훌륭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나 고유의 칼날을 가져야 돼. 이 세상에 단 하나 오직 하나뿐인 나 존재를 왜 남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특한 칼날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국제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화. 예, 그러면 이제 세상을 크게 배우려면은 외국 사람하고 교류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외국인들을 많이 모시고 그 교수 학생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교수 연구실에 외국인 한 명씩은 다 모시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을 해외로 많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넓은 세상을 봐야 돼요. 한국에만 있으면 그냥 학점밖에 안 보여. 세상에 나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위치가 너무 높아요. 내 능력이 너무 출중해. 해외 나가면 카이스트 학생 하면 너무 다 우러러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학교 안에서 다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학점이 누가 높으니 나쁘니 그런 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사업화로 가겠습니다. 기술사업화야말로 이거는 개인으로 보면은 자기가 배운 기술을 사업하니까 또 보람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아주 보답하는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사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사업화하는 것을 적극 강조하고 교수님들 때도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그림에 나오는 이런 회사를 보면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그냥 시시하게 시작했어요. 책상 하나 놓고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큰 회사들이 돼요. 여러분들 그 로고 보면 큰 회사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그 책상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책상 하나마다 벤치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 베르는 어린이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면은 배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양을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큰 바다를 보여주면은 아 저기를 향해 가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그 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할 일은 꿈을 찾고 그 잠재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꿈을 향해서 나가게 그것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공부 많이 시킬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창업 지원 제도도 대폭 재설계해가지고 할 거고 일랩, 벤처, 교수님 연구실에서 창업 하나씩 하시게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예. 신뢰의 가치, 신뢰. 우리가 그러려면은 우리 사회로부터 나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하고 능력만 쌓아서 안 돼요. 그 이 사람들 돕고 인성이 좋다는 평가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랩 일 봉사활동. 그래서 그 학과나 또 그 연구실이나 거기서는 1년에 한 번씩은 봉사활동 하자 이거죠. 그게 또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요. 예,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총장은 하루에 이제 기부금 모으는 게 가장 첫째, 둘째, 셋째 목표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이런 게 전파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성공하면 이제 기부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제가 유키즈 가서 유재석 씨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친구가 그냥 그 잘라버렸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그게 간 목적이 지금. 자,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예요. 예. 자, 이거 지나가고요. 그래서 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카이스트가 이제 지금 평가 보면은 뭐 작년에 세계 39위잖아요. 근데 39위인데 세계 1, 2대학 소리는 못 들어요. 1, 2대학 되려면 한 20위 안에 들어야 돼요. 10위권, 19등까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아 그게 한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될까? 한국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그림에 두지 우리 소니 저렇게 큰 글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 전에 삼성 앞에 소니는 엄청난 산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소니는 쪼그라들어 버렸잖아요. 삼성이 다 압도하고 있잖아요. 예. 인텔은 거대한 높은 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메모리 분야를 인수하는 거예요. 이제 하이닉스하고 인텔하고 이제 맞먹어요. 빌보드 차트 보세요. 이제 BTS가 정복했어요. 예. 봉준호도 정복했어요. 윤여정도 정복했어요. 우리 카이스트 앞에 MIT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상당히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교가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아직 카이스트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왜 아직 안 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세계 인류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하면은 카이스트도 그러고 우리 개인도 그러고 세계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아주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우리 시시한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남이 하는 거 따라 하면 안 돼요. 절대 남이 하는 거 따라서 하지 않고 나 고유의 칼날을 가지면은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하고 인텔도 하이닉스하고 BTS 하는데 왜 못합니까? 우리 머리 좋다는 사람 다 모였는데 왜 못하냐고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빛나는데 서로 비슷한 빛깔로 빛나면은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 대학도 마찬가지야. 대학도 예, 수만 개의 별이 있지만은 대학이 있지만 비슷하면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카이스트는 아주 독특한 컬러로 밤하늘을 빛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야. 나 개인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 존재도 예, 남하고 다른 아주 독특한 컬러로 빛나는 남하고 경쟁하지 않고 그게 진정한 러브 마이셀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결심을 하고 노력하면은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